지난 10일 날 조영선 사무총장이 사표를 냈죠. 네네, 그렇습니다. 왜 냈습니까? 아, 그 일신상의 이유로 내셨습니다. 일신상 이유가 아니고 네. 우리 위원장의 핵심 과제 추진에 관해서 불만 때문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어떤 불만입니까? 내부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언론에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지요. 그래서 저도 참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총장님께서 임식하는 날도 그러한 것이 네, 사실로 얘기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네. 위원장 취임 1년 성과를 평가한 결과 네네. 직원들이 64.2%가 네.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네네. 64.2%가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직원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등 인권위 안팎의 비판도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겸허하게 받을 생각입니다. 그 인권위는 지금 네. 말이죠. 공정하게 해야지 문재인 정권 입맞추는 정치관으로 전락했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거기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이 인권에 대한 애정도 많고 노래 가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내부 소통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하세요. 네, 응? 알겠습니다. 64.2%가 내부에서 비판을 하는데 자성해야죠. 그렇죠? 아이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도 민망한 생각이 있고 근데 그 64%는 전체 직원의 250명이고 109명에게 그러니까, 수리를 받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네. 반성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직원들이 64.2%가 비판하면 위원장이 받아들이고 반성할 자세를 쳐야지. 네, 그러겠습니다. 올해 초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소프트트랙에 국가대표 심석기 선수 등 스포츠 미투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네네. 어디 보는 거요? 아, 지금 뭐 하나 돌아서 제가 봤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나를 봐야지 어디 보는 거예요, 지금? 아, 네. 근데 말씀하십시오. 예. 빙상계를 비롯해서 스포츠 여러 분야에서 연이은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대한체육 대책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출범한 조사단이 있죠. 스포츠 인권특별조사단. 네네,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문체부와 여가부에서도 지금 같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태조사, 직권조사, 그리고 방문 저희가 그 하기도 하고 지금 다각도로 다각도로 사업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거요? 네? 어떻게 잘하고 있냐고요? 다각적으로. 네, 실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내용을 어떻게 인권위에서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얘기해 보세요. 비전이라든지. 어제 저희가 합숙소 실태조사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실업팀까지 저희가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들어갔고요. 이거는 이제까지의 어떤 조사보다도 강범위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했습니다. 네. 어제 학생, 선수, 기숙자 인권에 대한 토론 자료를 내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입이 틀어막히는 심각함도 다시 한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줘야 됩니다. 네네. 그렇게 하세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말이 변종만 울리고 그냥 끝날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23일부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신 적도 있죠. 그러니까 제대로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하시겠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대한체육회와 지금 스포츠인권센터와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종목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잘 챙기고 종목적으로 생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없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세요. 네, 네. 응? 그리고 정말 이게 스포츠 특별 조사단이 쇼트템으로 끝나지 않도록 효율성 잃지 않도록 그렇게 넓게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죠? 네. 네.